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사를 쓰는 기자들 중에 좋은 기사를 쓰는 좋은 기자가 있고요. 그러면서 평범하게 기사를 쓰는 평범한 기자들이 있다면 그 아래 하층부에는 안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왜곡하는 기사, 자기 생각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강하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피해를 끼치는 이런 기사를 쓰는 나쁜 기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사를 써서 존중받는 좋은 기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왜곡하고 또는 편협하게 또는 자기 생각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주관적인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공격적이고 사실은 피해를 주는 이런 기사를 쓰는 나쁜 기자들은 많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OSEN 장우영 기자의 기사를 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OSEN, 그냥 발음하면 OSE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OSEN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겠죠? 자, OSEN의 장우영 기자 그 기사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반박하려고 하는데요. 기사를 읽으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제가 그 대목, 세 가지 대목을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서 제가 비평 또는 반박을, 반론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이 OSEN 장우영 기자의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담이 뒤늦게 조명이 되었다. 그런데 선행이 빛날 수 있게 법을 지켰어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선 선행 자체를 그냥 까고 보는 거, 선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선행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은데, 선행을 했는데 이 선행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이런 좀 약간 삐딱한 시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왜냐하면 그냥 선행은 선행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선행은 선행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 등의 일을 위해서 1,500만 원 기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3월 달에 약속된 것이어서 그냥 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노리고 원한다 그러면 약속되지 않은 것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1,500만 원 기부라는 선행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약속과 관계없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력이 안 되고 또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력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여력이라기보다도 심리적인 여력 또는 환경적인 이런 여력이, 여건이 이제 안 좋아서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뭐 연기해도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OSEN 장우영 기자는 마치 이게 미담이 뒤늦게 조명되면서 이제 선행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법을 지켰어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담 선행의 이 약속을 지키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이제 이 병치시키면서 미담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선행 미담 약속 지켰다.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소박하게 봐주면 될 일이지 그것을 법을 지켰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이런 논리는 뭔가 좀 상당히 아쉽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OSEN 장우영 기자의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이 100억 기부 그리고 그 중에 75억이 앨범,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뭐냐면 이제 적어도 선행 기부를 다루는 다른 이 기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방송 서론에
좋은 기자, 평범한 기자, 또는 나쁜 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기자는 뭐냐면 그냥 선행만 딱 다룬 겁니다. 한 대여섯 분 적게 말하면 한 서너 분 계세요. 벌써 좋은 기자니까 서너 분 이렇게 제가 존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입니다. 잘하면 존중받고 못하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선행만 딱 다루고 아 선행을 했다. 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좋은 기자, 좋은 기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기자분들은 뭐냐면 벌써 평범한 기자도 이제 괜찮으니까 평범한 기자분 이렇게 나오네요. 평범한 기자분들은 선행 얘기를 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행했다. 선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기자, 나쁜 기자들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OSEN의 장호영 기자 같은 이런 경우는 뭐냐면 과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100억 기부하고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75억 얘기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참 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지나친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인격 교육, 자존감 높이기에 관련해서 이런 게 있죠. 아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어? 옛날에 이것도 잘못했는데 너 또 그래? 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접근이죠. 마치 히스테리컬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히스테리 안 좋죠. 히스테리와 비슷한 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역사죠. 그러니까 히스테리컬한 사람은 히스토리를 들먹여. 그래서 히스테리한 사람은 과거에 너 이거 잘못했지, 옛날에 저거 잘못했지, 옛날에 저거 다 잘못했지. 과거의 역사를 쭈르륵 가지고 온 이런 사람은 그냥 히스테리에 불과하다. 히스테리컬하다. 그래서 히스토리와 히스테리가 이렇게 결합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OSEN의 장우영 기자는 마치 이렇게 이 선행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이런 얘기 이렇게 있었다라는 이 100억 기부했는데 75억이 앨범이다. 이것까지 꺼내온 거는 뭐냐면 딱 그거예요. 그냥 성숙하지 않은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옛날에도 잘못했는데 또 그래? 그러면 아이가 큰 상처 받잖아요. 가장 미숙한 접근인데 굳이 이 OSEN 장우영 기자의 그 기사에서 뭐 100억 기부에 75억 앨범 이런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OSEN의 장우영 기자는 심리적으로 또는 감정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숙하지 않다. 심리적 시선이 미숙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지금 OSEN 장우영 기자가 쓴 기사를 제가 그 기사의 대목을 읽어드리면 노숙자 시설 관계자가 탄원서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근데 이게 가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자, 요게 이제 OSEN 장우영 기자가 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가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 세상에 1500 기부했다고 그게 가명이 될까요? 또 1500 기부로 가명하는 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노숙자 시설 관계자도 탄원서를 쓸 때 그냥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노숙자 시설 관계자도 탄원서를 쓸 때 그냥 자기와 관계된 스토리를 쓰는 것이지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탄원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아는 내용, 본 내용, 경험한 내용 이런 걸 쓰잖아요. 그리고 탄원서의 성격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 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가명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바란다. 근데 이것만 딱 쓰기 어려우니까 어떤 내용을 채우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이 정서적으로 마치 이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잘 선처해달라는 이런 정도에 밖에 되지 않지 그게 뭐 가명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부 자체가 가명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 왜곡된 논리 또는 너무 주관적인 생각에 치우친 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논리가 아예 아닌 무논리, 비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순수하게 선행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기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사가 안 났었으면 기사로 안 났으면 그냥 기부한 것으로 딱 소박하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서 선행을 했는데 오히려 기사로 막 때리면서 그 선행을 깎아내리고 선행답지 않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마치 이런 선행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선행이 더 사라지지 않을까 말하자면 뭐 이런 우스갯 생각까지 이제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OCEN 장우영 기자의 지나친 의심, 안 좋은 의심, 비인격적인 의심 이렇게 이야기할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그저 OSEN 장우영 기자의 생각일 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OSEN 장우영 기자의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반박, 비평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바로 이 선행 자체, 기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깎아내리는 시도를 하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안 좋고. 그런 논리, 그런 시선. 기자로서, 또 기사로서 내 생각의 균형과 논리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